서울시가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지하 경전철이 새로 추진되는 등 10개 노선안이 공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신설되는 노선은 어디입니까? 네, 목동과 청량리를 잇는 강북횡단 경전철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오는 2028년까지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하고 2개 노선은 연장, 지하철 2개 노선은 개량하는 내용의 2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전철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면목선과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에 앞서 말씀드린 강북횡단선이 추가됐습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신림선은 여의도까지 연장됩니다. 지하철 개량 계획은 4호선 당구계에서 남태령 구간을 급행화하기로 했고 5호선은 공사 중인 하남선 운행을 고려해 둔촌동, 길동, 구분다리역을 직선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조 2,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계획이 실현되면 철도 통행 시간은 평균 15%, 지하철 혼잡도는 30% 감소하고 철도 이용이 가능한 시민은 4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강 기자, 관심을 끌었던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은 이번 계획의 조건부로 포함됐습니다. 오는 2021년 강일 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되면 추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데요. 광역철도 지정은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됐지만 지역균형발전지수가 높은 난곡선 금천 연장 구간과 7호선 급행화 등은 후보 노선으로 선정돼 5년 후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사전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